근데 무슨 해물 된장찌개인가 뭐를 시켰는데 맛있는데? 거기에 쭈꾸미가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근데 제가 그걸 건지더니 이유. 안녕하세요. 마흔을 시작하는 영어 마담 빵 여사예요. 안녕. 빵의 종류가 뭐가 있어? 팥, 피자 오빵, 야채 오빵. 다 아니야? 나도 그거밖에 모르거든. 근데 편의점을 갔더니 Hershey's 초콜릿 호빵. 야 이게 뭐야? 몰라, 초코 호빵인데 또 Hershey's야. 야 그냥 이름만도 맛있는데? 아, 야 근데 먹게 생겼다. 이거 보면은 이름만으로도 맛있을 것 같아. 땡기지, 확 땡기지. 언제부터 이런 게 새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처음 봤어. 야 나는 지금 봤어. 지금 처음 봤어. 열어보겠습니다.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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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아, 야 세 개밖에 안 들었어? 나 두 개. 짠. 오. 호빵. 아, 또. 야 호빵하면 옛날에 호빵 그리웠구나 삼립 호빵 이거 아니야? 나 아니야? 몰라. 그리워지는 근데 냄새는 초콜릿 냄새가 안 나. 그냥 빵 냄새인데? 응. 와우! 야 속도 알차네. 이거 봐. 뭐야 빛나는 거 봐. 호두 들어있어. 그래서 그림이 이러구나. 그림하고는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난 별로. 이 헐시스가 주는 이미지가 뭐야? 진한 거. 진한 진짜 막 그 초코 소스 알지? 그런 거를 생각해서 뉴텔라 같은 거. 근데 그게 아니야. 근데 호두는 많이 들어있네. 호두는 많아. 호두 좋아해? 호두가 영어로 뭐게? Nut. 무슨? 체스넛. 그건 밤. 너트. 아닌데? 낫츠는 견과류. 어디에서 내가 그걸 봤어? 모르지. 네 경험까지 내가 알아야 돼? 아, 피넛. 그건 땅콩. 아, 월넛. 월넛이 호두야. 아, 월넛? 응. 초코라기보다는 초코맛잼. 맞아, 딱 그 초코 소라빵에 있는 그 맛이다. 네가 말한 것에서 이게 그런 초코 같은 초코 초코가 아니라 이렇게 했잖아. 진짜 초코가 아니라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려면 It's not chocolate chocolate. 아... 두 번 하면 돼. It's not chocolate chocolate. 그러면 초콜릿 다운 초콜릿. 아 그럼 초콜릿 다운 초콜릿이 아니야. 응. 정말 아니지만 하나는 내가 더 먹는 걸로. 나 야채호빵이나 팥호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맛이고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은데 피자 호빵은 실망스럽고 맞아. 그것도 실망스러워. 실망스러운 해봐. 실망하는 거? 실망스러운은 disappointing. 너무 근데? 아니 실망 안 할래. 그건 나중에 분사할 때 제대로 알려줄 텐데 어떤 물건이나 음식이 실망스러운 disappointing이야. 근데 내가 이걸 먹고 실망을 느꼈잖아. 내가 실망했으면 I'm disappointed. 그래서 내가 실망스러운 기분이 드는 건 disappointed. 그래서 ED를 붙여야 돼. 근데 얘 자체가 실망스러워! 이거는 It's disappointing. 아 근데 두 개 다 형용사야? 둘 다 실망스러운이야. 그래서 힘든 거야 한국 사람한테. 둘 다야 이거는. 얘도 실망, 내 느낌도 실망. 하지만 이거는 없어. 게다가 날짜가 지났어. 아 이제 난 죽는 거야. 영어 공부도 못하고. 아무튼 그래 이게 다 나의 플랜이었어. 빅피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디스커스팅! 그래 어떻게 알았어 디스커스팅? 그런 건 들려. 그런 것들을 몇 개 가르쳐줄게. 아 좋아. 일단은 여기에 맛없는 음식 있어. 그래서 이걸 딱 먹었어. 아니면 그 딱 보기에도 좀 맛이 없어 보여. 보자마자도 막 보자마자. 그렇게 표현을 해? 이걸 어떻게 읽겠니? 이거 아니야. 자 이거는 이유. 이유
그냥 보기에 어떻다 할 때는 뭐 Ew, it's disgusting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어. 그 음식이 어떻다 할 때 that is 아니면 뭐 it is 이렇게 한 다음에 형용사 그게 뭔가 안 좋은 형용사 역겨운, 뭐 더러운, 뭐 맛없는 이런 거를 쓰면 되지. 오케이 이건 다 형용사들이야. 그럼 음식 있다고 생각하고 Ew, that's 한 다음에 이거 그러면 처음 거는 Ew, that's gross. That's gross. Gross. 어, R을 더 풀려. Gross. Gross. 어, that's gross. 그리고 That's terrible. 어, that's terrible. Terrible, horrible. That's horrible. That's terrible. 이거는 yucky. 어, yucky. Yucky. 어, yucky야말로 정말 애들이 많이 쓰는 거야. That's yucky. 아 아니면 이유 대신에 또 yuck 이유 하기 싫으면 yuck 아 yuck 어 yuck 이건 감탄사처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that's yucky 이건 뭐야? 그러니까 토 나온다고 yuck 그 다음 거는 nasty 이것도 되게 많이 써. that's nasty 그리고 이 nasty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되게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게 행동에도 뭐 that's a nasty behavior 그거는 정말 안 좋은 행동이야. 아, 불쾌한 행동이야. 그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막 terrible breath 냄새? 어. terrible breath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거는 어, disgusting 어, 이건 너가 알고 있는 거지. 어, 이건 역겨운 disgusting 그래. 오, disgusting. 다 많이 있어. 이 문화 차이겠지. 왜냐면 얘네는 아무래도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네거티브한 표현을 많이 하니까 오. 이 표현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우리는 음식을 대놓고 아우 토 나와 역겨워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 그럼 숟가락으로 맞지. 그러면은 밥상 머리에서 버릇 없이 이렇게. 내가 옛날에 미국 아줌마랑 살 때 그래서 그런 foster care를 했었어. 임시 보호를 아이를. 근데 걔랑 우리 아줌마랑 아저씨랑 나랑 같이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갔단 말이야. 어. 근데 무슨 해물 된장찌개인가 뭐를 시켰는데 맛있는데? 거기에 쭈꾸미가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근데 걔가 그걸 건지더니 이유. 아 근데 너무 귀엽다. 나라면 아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oh it's pretty terrible 꽤 어, terrible it's pretty terrible 이렇게 할 것 같아. 오늘 배운 부정적인 맛의 표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희와 같이 공부하실 분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